자, 오늘은 지난 시간 1부 이어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저 여유 있으신 분들은 1부를 또 시청하시면서 2부까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당점이 어디냐? 자, 여기에서는 당점이, 자, 3단계예요. 여러분들 이제 3단계까지만, 이렇게 3단계까지만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3단계. 자, 3단계까지만 찍어치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난구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점이 어디냐면, 자, 여기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면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자, 면을 보고 서주고, Q, 이 몸은 내가 어디서도 상관없는데, Q 라인은 이 면을 보고 서줘야 돼요. 이 면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서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좀 회전량이 걸려야 되니까 임팩트가 조금 더, 자, Q 기울기는 한 80도 정도만, 80도? 아, 80도. 한 70도 정도만 잡아줘도 돼요. 70도에서 임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둘, 툭. 자, 임팩이 여기서 하나, 둘, 툭. 기본 1단계, 2단계보다 임팩이 더 들어가줘야 돼요. 순간 임팩트. 하나, 둘, 툭. 그렇다고 너무 세게 꽝 찍어버리면, 이 공을 너무 세게 찍어버리면 공이 태블에서 밀리면서 이렇게 꺾여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세게 찍으시면 안 돼요. 마세이는 너무 뭐 세게 찍는다고 공이 확 꺾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태블까지는 꽝 찍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지. 태블까지 찍어버리면 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세게 치면 이렇게 돼요. 공이 여기서 밀려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태블까지 찍으실 필요 없고 큐를 내려주면서 조금 더 이, 스피드와 임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큐를 하나 둘 툭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전을 어딜 줘야 되냐면 여기서 한 75도 정도 80도 요 정도 잡아주셔도 돼요. 당점은 어디냐? 당점은 큐 라인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이쪽 방향으로 잡아놓으면,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이제 난이도 3이에요. 자, 시계 방향은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에서는 당점이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서 6시, 7시, 8시, 9시잖아요. 자, 난이도 3이에요. 3이면은 여기에서는 7시 반 정도에서 들어가도 돼요. 7시 반. 7시 반에서 들어가면서 8시가 되는데 대신에 Q의 각도는 70에서 75도 요 선상에서 임팩트만 땅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본으로 섰고 자, 면이 부일뚱 말뚱하죠. 그럼 당점이 아, 초코가 어디 갔지? 부일뚱 말뚱 근데 면을 치면 이 공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점을 제가 여기서는 45도만 세워 45도 50도 55도 요 정도 세워야 돼. 45도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서도 맞아요. 대신에 껍데기 가듯이 툭 가볍게 얘를 쿵 누르지 마시고 브릿지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손이 불편하시는 분은 이렇게 치셔도 돼. 이렇게 해서 여기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그럼 여기서 껍데기 까듯이 여기 당점 9시 찍히는 점에 9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툭 하나 둘 툭 보세요. 자, 됐어요. 그럼 본인이 편안한 브릿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놓고 하나 둘 한계각에서 조금 안쪽에서 Q라인은 면대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툭. 조금 더 세게 쳐주시면 되죠. 자, 면. 자, 1단계. 하나, 둘, 툭. 하나, 둘, 툭. 하나, 둘, 툭. 자, 이러면 너무 쉬워요. 요거는 누구나 다 칠 수 있어요. 자, B. 자, 2단계. 자, 2단계는 면이 보이는 거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죠. 자, 2단계인데,
자, 여기에서는 큐를 조금 더 세워주시고, 자, 1단계부터 큐를 각도를 조금 더 세워주시고, 50도, 60도 정도만 세워주시면 돼요. 60도. 60도만 세워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8시에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8시에서 이렇게 60도니까 맞는 지점은 8시 반이 되겠죠. 바닥 쪽으로는. 근데 이 공은 바닥까지 안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기본 1단계에서 숏으로 톡 껍데기 까듯이 잡는 것보다 조금 깊이 하나 요만큼 내려갔으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주시면 돼요. 자, 8시 당점 일직선으로 서주고 하나 둘, 흔들리지 않죠? 자, 세게, 이 맛세는 세게 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자, 2단계. 자, 2단계. 하나, 둘, 툭.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3단계. 자, 여러분들이 이 3단계까지만 치시면, 한500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만 치면, 난공은 웬만하면 해결되고, 여기에서 난이도가 더 높은 이런 공들은 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은 저도 치기 힘들어요. 왜 그러면 이 공을 안 맞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니까. 붙어 있을 경우는 이게 난이도가 4, 5가 되는 거예요. 4, 5, 5단계. 5단계는 어떻게 되냐? 5단계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단계까지만, 3단계는 한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면 여기서는 당점이 어떻게 되냐면, 자, 1급시에서 앞으로, 자, 1급시에서 큐를 조금 더 세워주고, 여기에서는 면을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면에서 큐 라인이, 2단계까지는 면을 보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좀 면에서 조금 빠져주셔야 돼요. 큐 라인이 안 맞는 각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당점을 7시 큐를 세워서 한 여기서는 한 80도 정도만 이렇게 80도 요 정도 80도 정도 세워주고 회전이 더 걸려야 되니까 여기서 큐 깊이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툭 잡아주셔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 그러면 당점 수구 당점은 어떻게 되느냐? 큐 라인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 80도 75도까지만 세워주시고 90도까지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여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당점은 7시 정도 주시면 돼요. 7시에서 찍히 내려가는 게 맞는 지점이 7시 반 정도 되니까 7시 정도 주시고 임팩이에요. 하나, 둘, 툭. 하나, 둘, 툭. 세게 안 치죠? 툭. 스냅이에요. 손목 스냅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 손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거기 쾅 눌리니까 손목 스냅만 이용해서 툭 떨어뜨려 큐 떨어뜨려 주는 대신에 탁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이 꺾여서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본 다시 한번. 자, 기본 찍어치기에서 자, 1단계. 면이 안 보일 때, 자, 면을 치려고 하는데 안 보여. 자, 이럴 때는, 큐의 각도는 한 40, 아니, 50도. 50도만 잡아놓고, 9시에요. 9시 바닥 찍히는 데가 9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시 반 정도에서, 6시, 7시, 8시, 9시, 한 개각의 면대로 큐 라인 세워주시고요. 다음에 8시 반 정도에서 그냥 가볍게, 과일 껍데기 까듯이 툭 떨어뜨려만 주는 거예요. 하나, 둘, 툭. 굉장히 쉽죠? 자, 2단계. 다시 한번. 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2단계. 자, 2단계는 여기서 큐의 각도, 면대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면대로 들어가고, 큐의 각도를 조금 더 세워줘서, 한 65도, 대충 그 정도 잡아주시는 거예요. 65도, 70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그 정도만 세워주시고, 여기에서는 8시, 9시가 아니라 8시 반 쪽에서 들어가, 8시 쪽에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8시가 들어가서 큐가 섰으니까 바닥에 맞는 지점은 한 8시 반 정도 되겠죠. 자, 면대로 들어가서 8시에서 하나, 요것도 딱 잡아줘야 돼요. 하나, 둘, 툭! 잡아줘야 돼요.
하나, 둘, 북. 자, 3단계. 자, 3단계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온 거. 요거까지만 치시면 된다 그랬죠? 자, 3단계는 Q가 더 서야 된다 그랬어요. 대신에 면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각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면을 들어가다 보면 Q가 섰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이 공을 바로 꺾여버리기 때문에 에러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치면 공이 이쪽을 맞고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점을 7시 반 정도 주면 7시나 7시 반 주셔도 돼요. 한 개 가게나 그럼 6시, 7시, 8시, 9시 이렇게 쪼개져요. 자, 보세요. 자, 공이 이렇게 섰고 면을 보고 2단계까지는 면을 보고 들어갔는데 3단계는 꺾여야 되니까 얘를 면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면이 밖으로 면을 보고 들어가 여기서 면을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더 빼줘야 돼요. 이렇게 면을 아 내가 안 맞히는 각도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점은 어디냐? 자 7시에서 각 Q 더 세워서 한 75도, 80도까지도 괜찮아요. 자 안 맞는 각도에서 자 여기에서는 임팩이 숏이 아니라 좀 깊이 하나 둘 툭 Q를 내려주면서 딱 잡아줘야 돼요. Q가 바닥까지 쑥 내려가면 밀리니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하나, 둘, 툭. 보세요. 자, 7시. 그러면 공을 맞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에 안 맞는 각도를 잡아놓고 Q를 세워놓고 자세는 상관이 없어요. 이 Q 라인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브릿지가 흔들리지만 않고 자, 여기에서 하나. 자, 호흡 조절 좀 하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3단계 쳐볼게요. 세게 안 치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 임팩트만 조금 더 가해주면 돼요. 공이 바깥쪽으로 오조준을 해놓고 하나, 둘.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부터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프닝을 짧게 잡고 제가 마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그 1, 2부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 2부, 오늘 2부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자, 그래서 마세이를 제가 이제 오프닝이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1, 2부로 나눠서 해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한두 달 후에 제가 찍어치기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로 시간을 잡고 그리고 지금 했던 거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레슨 영상을 한번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마마동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